녹화해야지. 자, 숙제가 여기까지였어. 이 거지 같은 새끼들아. 직선과 어? 위치관계 말하는 거 여기까지가 숙제였는데 그거를 안 해봤다 이거지. 심화는 저번 시간에 다 풀어줬고 심화 다시 풀으라고 했는데 심화 풀었어 안 풀었어? 노트에다 풀으라고 해서 노트 검사한다고 그랬지? 네. 그렇지? 노트에다 자유롭게 풀어왔어? 네. 풀어왔어? 노트 다음 시간에 검사할게. 네. 오늘 바빠. 아, 나 씨발 왜 자꾸 너 안 했구나! 했어? 근데 왜 안 한 표정 줬어? 했어? 네. 안 했어? 했죠. 했죠? 오! 심화는 꼭 해야 되는 게 모의고사 유형이라고. 문이과가 통합이 안 될 수도 있잖아. 지금 니네들 한 단계 밀렸다고 하는데 니네들은 문이과 통합이 될지 안 될지 확실한 게 몰라. 하여튼 3학년 애들은 문이과 통합이 안 됐어. 그러니까 니네들은 어떨지 모르는데 하여튼 무슨 말 하는 거야. 하여튼 수능은 봐야 되잖아. 문이과가 통합이 되든 통합이 안 되든 수능은 본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 다 해놔? 찬영이가 숙제를 했지? 모르는 거 질문해봐, 너. 없는데. 없지? 솔직히 쉽죠? 솔직히 쉬워. 판별식 쓰는 거라고. 알겠지? 자, 오늘 배울 내용이 여기야. 자, 여기 펴봐. 이거 안 했지? 이거 안 한 거잖아, 맞지? 이거 했니? 혹시 나 했니? 안 했지? 이차함수 이거의 그래프와 직선 이거가 AB에서 만난다. 이게 무슨 뜻이야? 이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이 1차함수가 이렇게 해서 여기 점이 생기고 여기 점이 생긴다 이거야. 그럼 이게 무슨 얘기야? 얘하고 얘하고 두 개를 섞어. 어? 대입을 하라는 거야. 이렇게 대입을 해가지고 이제 무엇을 구하는 거야? x값이 두 개가 나오겠지. 야, 섞으면은 얘가 지금 어떻게 돼? x 플러스 k는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이고 그치? 그럼 얘는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 마이너스 k는 0이 되고요. 그치? 얘를 갖다가 인수분해를 해서 계산을 한 x값 두 마리가 요거와 요거가 된다 이거야. 근데 그 중에서 한 개가 주어졌네요. 개이득이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야. 얘는 야 난 내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종호가 여기가 어? 여기가 뭐냐? 두근의 합이냐 두근의 곱이냐? 아 두근의 합이야? 고마워. 그러면 한근이 지금 마이너스 2라는 거니? x값이 마이너스 2가 한근이라는 거야? 아니야? 너무 어려워? 이렇게 하지마. 여기서 k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정현 두 개를 섞었지. 섞었을 때 교점이 생기지. 그 교점의 x값이 이걸 인수분해한 결과라고. 그 중에서 한 점이 나온 거야. A점 한 점이 마이너스 2라고. 그럼 마이너스 2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K값이 나오지. 그럼 마이너스 2를 대입하니까 얘는 4고 마이너스 2 더하기 3 마이너스 K가 0이니까 K 넘어가니까 K는 뭐가 되는 거야? 7에다가 어? 5가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점 B의 좌표를 구하자 이랬어. 그럼 얘가 5니까 X의 제곱 플러스 X 5니까 마이너스 2는 0 이거지. 그치? 그러면 얘는 지금 몇이야? 2, 1 해서 여기다 마이너스 여기다 플러스지. 그럼 X값이 뭐하고 뭐야? 마이너스 2하고 또 X값은 뭐야? 1이지. X가 마이너스 2일 때 Y 구해봐. X가 마이너스 2일 때 Y는 뭐야? 찬영 뭐야? 3 1, 2 2야. 아, 3 맞아? 어떻게 했어? 뒤에 시간. 아, 여기다 넣었어? 여기다가? 어? 저기 지금. 아, 넌 여기다 넣었지. 여기다 넣는 게 쉽죠? 여기다 넣어도 되긴 되는데, 여기다 넣는 게 쉽잖아.
왜냐면 두 개의 교점이니까 어차피 2차 함수식에다가 x점이 x점이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2일 때 y점을 구하려면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어차피 교점은 같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도 여기다 넣었어요. 여기가 5니까 x가 지금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얘는 3이 나온다. x가 1이면 y는 뭐가 되는 거야? 응? 6이 되는 거지. 그랬을 때 b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 3 써야 돼? 1, 6 써야 돼? 1, 6 써야 되지. 근데 나는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라 이 풀이 과정은 그냥 누구나 다 아는 거고 나는 많이 사용하는 풀이 과정을 보자 이거야. 그 유용한 거.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인데 내가 원하는 건 두근의 합, 두근의 곱으로 푸는 건데 여기서 여기가 얘가 지금 한 근이 주어졌잖아.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가 한 근이고 다른 한 근이 또 있을 거란 말이야. 그쵸? 다른 한 근이 있을 건데 걔가 뭐가 나오냐 이거야. 내 말은 뭐가 나와? 안 해! 니들하고 안 해! 마이너스 1 나와야지. 두근의 합에는 마이너스 붙이는 거 알잖아. 야, 진짜 니들처럼 모르는 척 하기도 힘들 텐데. 연기력은 죽인다. 두근의 합에 마이너스 붙이는 거 알아, 몰라? 알지? 그러면 여기 다른 한 근이 마이너스 1이잖아. 다른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아니, 미쳤다. 여기가 뭐야? 1이지. 다른 한 근이 1이라는 거잖아. 1이라는 거는 X값이야, Y값이야? X값. X값이지. 그러면 이 X값을 여기다 K를 굳이 안 구해도 상관이 없잖아. 1을 저기다 넣으니까 뭐야?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몇이야? 6. 그러면 이게 바로 뭐야? 다른 한 점, B점의 좌표가 나오는 거잖아. 여기서 굳이 K값을 구하고 안 구하고는 니네 선택이지만 이 풀이 과정은 지금 너무 노멀한 풀이 과정이고 시간이 이거보단 더 오래 걸려. 만약에 니네가 이거를 갖다가 익숙하게 문제를 푼다면 딱 저거하고 저거 딱 대입해가지고 한쪽으로 몰아서 여기까지 식을 딱 써놓고 난 다음에 한 근이 마이너스 2야. 오케이. 다른 한 근은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1이니까 1 나와야 돼. 이걸 체크를 딱 해놓고 1이니까 1을 저기다 넣으면은 Y값이 나와야 되니까 1,6이 바로 다른 한 점의 좌표구나. 이렇게 해서 암산으로 풀어야 돼요. 이게 아직은 연습이 안 돼서 배우는 단계니까 그렇지만 이게 내년 정도 뭐 한두 번 더 배우면은 가능하겠죠? 어, 중3 때 암산 안 되는 새끼들은 한번 이건 진짜 다 이빨 다 털어버릴 거야. 알겠지? 자, 다음 거 한번 생각 좀 해보자. 자, 얘는 지금 뭐야? 이게 있어. 2차 함수죠? 그 다음에 1차 함수가 있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는데요. 교점의 x좌표가 이거일 때 ab의 값을 구하자 이랬어요. 자, 얘를 갖다 여기다 넣어. 그래야지 교점의 좌표가 나올 거 아니야. 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x의 제곱에 플러스 ax에 마이너스 3x가 되고요. 플러스 b에다가 플러스 1이다. 여기까지 이해 안 가는 까꿍들 손 들어봐 빨리. 대입해서 한쪽으로 넘긴 거야. 이 정도는 다 알죠? 우리 사이에. 그치요? 그 중에서 한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2랍니다. 그때 a랑 b값을 구하래요. 뭔가 찬혁이 아는 눈빛을 자꾸 나한테 보낸다? 기분 나쁘게? 어쩔 건데 얘? 어쩔 건데? 1 플러스 루트 2. 아, 아는 눈빛을 보내는 게 이유가 딱 있잖아요. 한 근이 이거면 다른 한 근은 1 플러스 루트 2래요. 저 새끼가.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맞는 얘기 아니야. 뭐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걸레근이라고 그랬어? 혈레근이라고 그랬어? 혈레근이라고 했잖아요. 루트 있는 쪽의 부호가 반대가 된다 이거 아니야. 허수도 우리가 그래서 이런 거 배우지 않았어? 배웠죠. Z하고 Z봐 배웠죠? 오늘 컨셉이 모르는 척하기야? 그게 만약에 정답이면은 너희들은 정말 훌륭하게 지금 하고 있어? 해내고 있어 지금? 모르는 척이? 아, 나 씨발 이거 찬영이한테만 가르쳐줬니? 아니지? 난 내가 제일 싫은 얘기가 이거야. 아, 찬영이는 원래 똑똑하잖아요. 이런 건 제일 싫어해. 제가 원래 잘하는 건 아니고 그만큼 노력을 한 거야. 니네들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건 그만큼 노력을 안 한 거고. 노력할 거야, 안 할 거야? 해야 돼.
먹는 거에만 신경 쓰지 말고. 알겠지? 어. 자, 그러면 한 글자 적으면은 여기서 A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떨려서 말을 못하겠다 내가. 마이너스 A 플러스 3은 마이너스 A. 저 찬영씨, 찬영씨가 얘기하는 거 봐봐. 마이너스 A 플러스 3은 2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 플러스 2 이라고 하면 되지. 그럼 2라는 얘기야? 그럼 얘 이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1 되는 거야? 이해 안 가는 사람.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선생님이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게 두근의합 두근의곱이야. 아니면 그냥 대입해서 되는데 대입하면 너무 복잡스러워. 야, 두근의합에는 마이너스를 붙이기로 했잖아.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이게 x를, 사실 이거는 x로 묶었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a-3 이렇게 한 거고, 두근의합은 얘거든?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라고 말한 거야. 그게 두근의합. 얘하고 얘하고 더한 거지. 1 더하기 1에서 귀요미 나오고 루트 2에다가 루트 2에서 없어지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그럼 B 한번 구해보자. B B 플러스 1은 B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이. 아, 너무 그렇게 암산 많이 하면은 우리 지금 여기 거기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어. 1 마이너스 루트 2 곱하기 1 플러스 루트 2가 돼서 얘는 합차 빡대가리 새끼가 되는 거지. 그러면 1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얘는 지금 이거 2항에서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네? 어? 그래서 B는 지금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라서 정답은 A하고 B하고 뿅뿅 나오게 됐죠. 자,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문제가 딱 나왔어. 아, 어려워.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라.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가 있는데 얘가 두 점에서 만난대. 생각해보니까 맞아. 두 점에서 만날 수가 있어. 그쵸? 그 중에서 한 X점이 나왔는데 그 X점이 이거라고 나온다면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걸 토대로 다른 X를 추측할 수가 있어요. 뭐라고? 1 더하기 루트 2라고 추측 가능해. 그쵸? 그래놓고 얘네 두 개를 교점이 생기려면 합치라고 했어 내가. 사실 이거 합치는 게, 이거 배우는 게 오늘 이거 한 가지야. 나머지는 다 배웠던 거야. 합치는 거를 했더니 이런 모양이 나와. 그 다음에 두근의합 두근의곱 그거 안 배웠다고 말 못하잖아 니네들. 배운 거잖아. 그럼 두근의합 두근의곱을 이용하니까 두근의합을 갖다가 해버리니까 2가 나와버려. 두근의합은 뭐냐 봤더니 이게 지금 a-3이라서 a-3을 그대로 쓰면 이건 나가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3을 썼더니 땡큐가 되네요. 그래, 두근의 곱을 봤더니 두근의 곱은 얘가 되는 거야. 두근의 곱은 쟤하고 쟤를 곱하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정답은 얘가 되는 거다. 이렇게. 아시겠죠? 응용 가능하겠지? 여기 확인 체크 있는 거를 지금 풀어보면은 너희들이 지금 바로 풀 수가 있어요. 아마 풀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근데 사실 이런 거를 내가 다 너희들 풀 때까지 기다리면은 선생님이 매우 심심하잖아.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바로 이걸 해보는 거야. 알겠죠? 뭐 시험 기간이라 그래서 숙제를 좀 안 내줬으면 좋겠어요도 좋은데 선생님이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만 숙제를 내주고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도 내신 대비해주면서 그때는 숙제를 안 내줄게요. 2주까지는 숙제할 시간 없다는 건 솔직히 뻥이잖아. 핸드폰 게임할 시간이 있어도 숙제할 시간은 뭐 없다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 2차 함수 이거와의 직선 이거가 있어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답니다. 그 두 점 사이 거리가 얘래요. 니, 미, 럴.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까먹어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있겠죠. 어머. 알파 마이너스 베타나 3분의 뭐 그런 똥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앞에 거랑 뒤에. 지금 찬영 씨가 말씀하신 거는요. 여기서 여기 X축 선상 위에 있을 때를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앞에 거 마이너스 뒤에 거에서 3 빼기 2에 빼기 2를 해서 4가 된다라는 걸 의미한 거야. 찬영 씨가 말한 거는. 근데 내가 말하는 건 지금 뭐냐면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요 따구로 만나요.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의 거리가 지금 3루트 2라는 거야. 그랬을 때 여기 길이를 구하는 공식을 까먹었다 이거야. 언제 배웠어? 맞추면 100원 줄게. 그거
저번 다 강사 때 쌤이 중간 그거랑 맞아요. 중요. 저거라고. 이거라고? 아니. 중학교 내용에서 언제 배웠어? 중학. 피타고라스에서 언제 배웠어? 그거 그 45도 45도 할 때. 아, 삼각비 아닌데. 언제 배웠냐면 어? 피타고라스에서 좌표 평면 위에서 이 점이 나오고 이 점 좌표 평면에서의 피타고라스가 있어. 단원이.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예를 들어서 여기 몇이라고 할까? 5라고 할까? 여기 몇이라고 할까? 1이라고 할까? 그럼 여기는 5, 1이네. 그치? 여긴 몇이라고 할까? 2라고 할까? 여긴 몇이라고 할까? 5 할까? 그럼 얘는 지금 2, 5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알아야 돼. 피타고라스 정리를 위해서.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5에다가 2를 빼는 거야. 5에다가 2를 빼. 그러면 여기가 3이 되는 거야. 여기서 여기는 5에다가 1을 빼. 4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은 요거 제곱이니까 여기는 5가 나오겠네요. 그치? 이거 제곱에다가 이거 제곱을 더해서 루트 씌운 거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이 점을 AB라고 해. 이 점을 CD라고 해. 그랬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의 대각선 길이를 구해보자 이거야. 대각선 길이는 어떻게 나오니? 대각선 길이, 대각선 길이는 루트에 A-C. 좋았어. 더하기 빼기. 빼기. 아, 더하기. 더하기. 야, 이거 제곱에다 이거 제곱을 더했잖아. 더하기. B-D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 하나 물어볼게, 내가. 얘는 여기에다 얘를 뺐는데, 얘는 여기다가 얘를 빼면 돼, 안 돼? 아, 돼요. 제곱. 얘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 여기다가 이걸 여기다 이걸 빼서 제곱을 해도 양수. 여기다가 이걸 빼서 제곱해도 양수란 말이야. 근데 니네들 지금 배우고 있는 단원 중에 1,3하고 마이너스 1,5가 있는데 여기서 기울기 구해라 했더니 여기다 이거 빼서 2분의 여기다가 이거 빼니까 좀 아 여기다 이거 뺄까 여기다 이걸 뺄까 해서 그냥 여기다 이거 뺐어. 그래서 마이너스 2대2를 하면은 큰일 나죠? 어? 근데 여기서는 점과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는 상관이 없다 이거야.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알게 됐습니다. 드디어. 희귀템이죠? 두 점 간의 거리 구하는 거 희귀템이야. 두 점 간의 거리 AB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바로 뭐냐? 루트의 A-B의 제곱 플러스 C-D의 제곱이다 이거야. 알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와 이거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3루트 2일 때 K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모양새를 갖다가 추측할 수 있겠네? 그러면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A, C라고 하고 어? A, C라고 하고 이 점의 좌표를 B, D라고 했을 때 응? 아 몰라 그냥 아이 몰라 이거랑 자꾸 연결 짓지 마. 그냥 이럴래 그냥.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자. 자 얘하고 얘하고 섞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섞으면 어떻게 돼? x 빼기 k는 x 제곱 더하기 2x 빼기 1이지. 그치? 응? 그럼 얘를 한쪽으로 넘기니까 0은 x 제곱에 플러스 x 빼기 1 더하기 k가 되겠죠? 그쵸? 여기서의 두 점이 뭐가 되는 거야? 야, 여기를 아, 이 점의 좌표를 이 점의 좌표를 AB라고 놓을까? 어? 이 점의 좌표를 CD라고 놓을까? 그러면 여기서의 두 근이 누구게? A랑 C. 오케이, A랑 C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뭐야? 3루트 2가 나오잖아.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서 구해? 루트에 a에다가 c 빼서 제곱이지. a 빼기 c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b 마이너스 d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쵸? 그럼 여기서 지금 a에다가 c를 더 이런 미수가 너무 많아지는데? 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3루트 2일 때 실수 k값을 구해라. 봐봐. 어떤 문제야? 된 거지? 이 점을, 자, 다시. 에이, 어쩐지 미주수가 너무 많았어. 이 점을 a, b라고 놓는 것보다 여기를 갖다가 a, 뭐라고 놓는 게 좋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이 점에, 이 직선에서 x 값이 a니까 x에다가 a를 넣으면은 y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가 되는 거야? a-k가 되겠지.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b 값이라고 했냐? c 값이라고 했냐? C값이라고 했냐? C라고 한다면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C-K가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지금 얘가 어떻게 바뀔 수 있어? 루트에 여기다 이거 빼서 제곱이니까 뭐야? A-C의 제곱이지. 그 다음 플러스 여기다가 얘를 빼면서 뭐가 되게? 계산해봐, 암산해봐. 여기다가 이걸 빼서 제곱할 거거든? 뭐야? A-C의 제곱이 되지. 그러면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3루트 2는 루트의 두 개의 a-c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치? 양변 제곱해도 가능하죠? a-c는 아, 옳지. 얘가 바깥으로 나가니까, 얘가 바깥으로 나가니까 a-c가 3이 된다, 이거야. 아, 뭐, a 플러스 c는 마이너스 2. 야, 근데 a-c가 음수일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야? 응? 양변을 제곱을 하면 얘는 지금 몇이야? 9 곱하기 2는 얘는 제곱하니까 2 곱하기 a-c의 제곱이니까 얘 없어지고 제곱 뒤고 뿔마루 2가 붙지. 그러니까 a-c는 플러스 3이 될 수도 있고 a-c는 마이너스 3이 될 수도 있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두근의 합은 뭐야? 여기서 섞은 거에서의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두근의 합이라는 건 a 플러스 c를 의미하지?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럼 얘를 연립방식하면 2a는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니까 a값은 뭐야? 1이 되는 거고 b값은 뭐, 아, c값은 뭐가 되는 거야? c값은 1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이렇게 하나가 나오고 한 세트가 나오고 두 번째 어디? a 플러스 c 두근의 합. 두근의 합은 여기에 마이너스 붙여서 A하고 C가 두근인 건 알아? 네. 그러면 두근의 합은 욕인 거 알아? X의 계수? 거기다 마이너스 붙이기로 했잖아. 어? 아, 네. 자꾸 까먹지. 어. 그럼 이렇게 나오고 또 두근의 합 A 플러스 C는 뭐라고 했지 방금?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한번 계산하면 몇이야? 2A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A값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아,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구나. 그럼 몇이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그때 C값은 뭐가 되는 거야? 1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여기서 뭘 구하는 K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일 때의 K값은 뭐가 되는 거야? K면서 아, 이거 두근의 곱이지. 그럼 두근의 곱이지. 그치? 두근의 곱이 몇이야? 마이너스 2는 두근의 곱은 얘잖아. 마이너스 1 플러스 K잖아. 그래서 K값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얘 두근의 곱도 똑같이 마이너스 2니까 똑같이 나오겠지. 마이너스 1. 그렇죠? 됐어요?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노트에다 풀어봐봐. 이 문제 똑같이 한번 다시 정리하면서 풀어봐봐.
됐어요? 종욱이가 지금 약간 좀 보면서 좀 약간 어 그래? 어 좀 이상한데? 막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 지금. 확인 체크 54번을 갖다가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니네들을 다시 풀어볼까요? 선생님이 한번 풀어볼 테니까 니네 다시 풀어보는 거야 집에서. 어? 140번? 자, 이거와 두 그래프의 직선 이거가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지금 이거하고 이거의 2점과 2점만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야? 섞어야 되죠? 섞으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은 x2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x2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이 되는 거니까 428 해서 여기에 마이너스 여기다 플러스 하면 되겠네요. 그럼 x는 뭐가 되는 거야? 4 또는 마이너스 2야. 그러면 여기가 4겠어요? 여기가 4겠어? 앞에 게 4가 되겠지? 뒤에 게 마이너스 2지? 그랬을 때 y점은 어떻게 구해? 4를 여기다 넣든 여기다 넣든 하나 넣으면 되지. 여기다 넣으니까 몇이야? 2가 되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2 들어가면 몇이야? 14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구하는 공식은 루트에 불러봐. 응. 여기다 이거 빼서 제곱하면? 여기다 이거 빼서 제곱하면? 144. 그랬더니 루트 180이 나오겠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게 됩니다. 두 번째 확인 체크 두 번째 갈게요. 2차 함수 저거와 그래프가 접하고 접하니까 뭐야? 중근 판별식이 0이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어떻게 해요 우선? 얘하고 얘를 아 이거의 그래프에 접하고 잠깐만 직선 이거하고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이 뭔지 몰라. 우리가 구해야 된 직선의 방정식이 얘야 얘. 어? 근데 여기서 힌트는 뭐야? 얘하고 얘가 뭐래? 얘하고 얘가 어떤 관계일 때 평행이면은 B가 같아야 되는 거지 맞지? A가 관계. 아 A가 같은 거야? 어 이제 낚이지도 않고 다 컸어. 그럼 A가 뭐라는 얘기야? 또 Y는 EX 플러스 B라는 거지 그치? 근데 얘하고 얘하고 섞었더니 뭐가 된대? 접한대지? 그럼 성다른 건 집어넣으니까 EX 플러스 B는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2가 되는 거고 한쪽으로 이항하면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 빼기 B는 0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고 난 다음에 얘를 갖다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된다? 어떻게 해줘 얘를 갖다가? 접한대 뭐 하면 되죠? 판별식이 0인 거죠? 자 판별식 한번 다시 한번 써볼까?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죠? 그럼 b제곱 하니까 얼마야? 9 마이너스 4 a가 1이니까 쓸 필요 없고 c가 몇이야? 2 빼기 b가 되는 거고 얘가 0이면 되는 거지 접하니까 그러면 얘는 지금 9 빼기 8 더하기 4b가 되는 거고 그러면 얘 둘 옮기니까 4b는 1 마이너스 1 되는 거니까 b의 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분의 1이 된다 이거죠. 할만하죠. 그러니까 이 1차 함수에 관련된 내용을 모르는 빡대가리는 문제를 풀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요번 너희들 시험범위인 1차 함수를 잘해야 돼? 졸라 잘해야 돼? 졸라 잘해야 돼요. 어저께 쟤네 EMS 애들 시험을 봤더니 1차 함수 35문제를 시험 봤어요. 1차 함수 35문제를 시험 봤더니 재용이가 22개를 틀렸어. 전원이 9개를 틀렸어. 병환이 10개 틀렸어. 상현이 8개 틀렸어. 종환이가 4개 틀렸고 경은이가 2개 틀렸어요. 근우가 3개 틀리고 아 진짜 10개 넘어가는 애들은 이건 진짜 다시 공부해야 돼. 고등학교 거 이거 할 때 고등학교 거 한 거예요? 어? 아니 아니 제가 고등학교 안 들어갔어. 중학교 3학년 근데 내가 당당한데 여기서도 1차 함수 테스트 보고 아 작살 날 애들 몇 명 보여. 그렇지 종우가?
어허. 혹시 너도 보이니? 어, 좀 보이지? 자, 다음. 확인 체크 잘 해와. 알겠지? 다음. 2차 함수가 있어요. 얘는 우리가 이름하여 뭐라고 말하니? X절편이라고 하지. 그럼 X절편이 마삼하고 1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걸로 식을 세울 수 있어요? 아 진짜? 어 진짜? 그럼 이걸로 갖다 식 세워봐. 한번 불러봐. Y는 좋았어. 그 다음 어 요거 내가 요거 때문에 시킨 거야 사실은.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인데 이게 바로 우리가 FX라는 거거든. 맞잖아. 근데 우리가 F에 X 더하기 P를 구하라는 얘기는 X 대신에 누구 때려 넣으라는 거야? X 플러스 P를 때려 넣으라는 거지. 그러면 X 대신에 X 플러스 P를 때려 넣어요. X 플러스 P 플러스 3 되는 거고 X 플러스 P 마이너스 1 되는 거니까 이 변형된 FX의 식에서 근이 두 마리가 나오는데 첫 번째 근은 뭐가 나와야 되겠어? 첫 번째 근은 모르면 진짜 이거는 간첩. 첫 번째 근 이걸 보고 첫 번째 근 X값은 뭐가 나와? 마이너스 P? 아 니네들이랑 진짜 못 놀겠어. 아. 마이너스 3 나와야 되겠죠. 아 X값이니까 이걸 0으로 만드는 X값. 아 못 놀겠어. X는 뭐라고? 이제 놀만하네. 어? 그러면 이제 이 변형된 두 근이 지금 얘하고 얘가 됐지. 그쵸? 그러면 변형된 두 근의 합이 뭐래요? 그럼 4라니까 얘네들이 더하니까 뭐야?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2가 4라는 얘기니까 얘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p는 6이라는 얘기네요. 그럼 p는 뭐가 되는 거야? 필기. 중요한 문제야 이거. 됐죠? 알겠지? 이 유형? 다른 유형 보자. 얘 뭐래요? 아, 그래프 참 좀 더러울 것 같은데. 그치? 일단은 X제곱 마이너스 4 그래프를 그려보자. X제곱 마이너스 4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여기가 K라고 했는데 이거 지금 봐봐.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바꾸냐면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4 그래프를 y는 k라는 것이 지난다 이렇게 표현해. 지난다 적어놔. 이거는 책에다 적어놔. 책에다가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4를 y는 k가 지난다 이걸 의미하는 거야. 이거 뒤에도 중요하게 많이 나온다 이거. 그러니까 y가 없다고 해서 함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 알겠지? 합쳐놓은 거. 응? 합쳐놓은 거예요. 응, 이 두 개를 갖다가. 원래 이 두 개를 대입해서 합쳐놓은 거야 이게. 응? 알겠죠?
그러면 먼저 이 그래프를 그리면은 0, 마이너스 하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그쵸? 이런 그래프가 나오고 여기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지. 근데 여기 절대값이 이렇게 붙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 음수 부분을 뒤집어라 이거야. 음수를 양수로 바꿔줘라. 왜냐면 절대값은 무조건 양수를 보니까 음수인 이 부분을 양수로 바꿔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여기가 뭐라는 얘기야? 여기가 4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봐봐, 서로 다른 네 개의 실근이라면 이건 이제 없어진 거야. 이건 없어진 겁니다. 이거는 이건 없어진 거야. 지금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 이 그래프를 지나는 y는 k 그래프가 x축과 평행에 대해 y축과 평행에 대해, y는 k 그래프는 x축과 평행한 그래프지. 이것도 중학교 2학년 내용이지. 어. 그러면 네 개의 실근을 가지려면 이렇게 하면 몇 개의 실근이야? 그러면 k는 4보다는 작은 수가 돼야 되지. 같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는 몇 개의 실근이야? 여기는 두 개지. k는 0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네 개가 되려면 k는 뭐가 되는 거야? 1, 2, 3. k 정수 k의 개수는 1, 2, 3이다. 그때 k의 범위를 구하라고 하면은 저렇게 해주면 되겠죠.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확인 체크를 다 하고 연습 문제를 다 풀어오면은 너무 니들이 힘이 들거든. 사실 이제 시험 기간이고 하니까 숙제를 좀 줄일게요. 공부하라고 주기로 주는 거야. 근데 공부도 안 하고 만약에 이거 숙제도 안 하고 막 그런 새끼는 진짜 그건 쓰레기라고 하지. 전문용어로 원 스텝까지만 해오시면 돼요. 그리고 투 스텝 심하는 선생님이 풀어주려니까. 오케이? 암기 과목 공부하라는 얘기야. 오늘 여기까지. 왜? 3시간 반 지났어. 어?